안녕하세요. 피식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챌린지 첫 번째 시간으로 남일상님이 그리신 페인트, 그러니까 패브릭 페인트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오늘 도전을 하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코스모스를 그리려고 했는데 코스모스는 나중에 그리고 일단 오늘 라벤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색, 보라색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나미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중에 꽃들이 보라색인 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라색 이런 처음에다가 일단 제가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안 그려본 사람이 이걸 그리려니까 많이 좀 그런데 일단은 봐주시고 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붓들하고 물감. 이게 물감은 사실 라벤더 이런 색이 있고 이번에 오더한 건 요건데 지금 제가 라벤더 컬러를 다른 데다 놔갖고 안 가져와서 일단 이걸로 지금 이건 그리고요.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감들, 이제 커피는 여기 보라색 있는 이렇게 이런 꽃 좀 커피를 마시면서 물, 그다음에 접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봐주세요. 네, 제가 또 나미님 이 채널을 보면서 그려야 되니까 이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겁 없이 따라서 해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짜셨네요. 노란 것도 갖고 와야 돼. 노란 걸 안 갖고 왔네. 일단 이거 보라색을 짜놓고 그다음에 노란 게 없다. 하얀 것도 좀 짜놓으셨네요. 초록색 같은데 초록색. 이렇게 좀 싸놓으시고 이것도 싸놓으시고 조금 색하고 저게 뭐가 있는데 노란색 노란색과 좀 되는 게 또 니온을 가져왔나봐. 첫 번째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 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두꺼운 걸로 썼나봐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벤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벤더, 저도 라벤더 좋아하는데 일단은 시작을 잘 해볼게요. 근데 잘 못해도 그냥 봐주셔요. 연습해서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고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리신다. 근데 나는 잘 못 그리겠는 거 있죠? 넓게 이렇게 하셨나봐요. 그리고 여기는 라벤더가 향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신경도 안정해주시고 근육 뭉친 것도 풀어준대요. 제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가 돼야 되는데 같은 걸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너무 조그매 이렇게 해서 붓도 그래서 또 이거는 초록색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붓이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파리로 이렇게 그리시네요. 이파리. 아우리 조용히 해주세요. 엄마 이거 그리는데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잘하시면서 잘하시는데 저는 이게 예쁘게 아홉 가지 기능이 호흡관리, 기관지염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시고요.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한다고 라벤더 티도 많이들 드신다고 그랬죠? 진통 기능도 있다고 하시네요. 라벤더 차를 마시면 또 스트레스가 또 해소가 된다고 하시네요. 예쁘게 잘 그리시는데 저는 이게 영 안 되네요. 생리전 증후군도 완화시켜준다고 하시네요. 지금 말씀에. 여러 가지 효과가 라벤더 티를 마시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붓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영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리셨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네. 벌써 완성하셨나 봐요. 저는 아직도 완성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시 예쁘게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 참, 톤 작품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보고 한 건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아, 글씨가 너무 안 예쁘다. 네. 보시면 털이 빠지네요. 그래서 날짜 좀 더 써줘야죠. 날짜 이렇게 지금 4일이죠. 이렇게. 아, 이렇게 했는데요. 아, 너무 저 남이 예, 일상님의 그림보다 형편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푸시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작품이 다음에 그럼 또 뵙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저기 라벤더를 그려봤어요. 근데 초작품인데다가 너무 못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